신경성 두통은 스트레스나 신경성이 너무 많아서 오는 두통은 머릿속에 있는 어떤 신경에서 순환이 안 되든지 해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어느 일정한 게 강하게 오는, 예리하게 오는 걸 말하죠. 눈에 갑자기 모래가 들어가서 너무 아파가지고 잠시 뭐 있는데 비볐는데도 눈꺼풀도 아닌데도 좀 있다가 없어지는 거, 그런 게 이제 신경성에 의한 통증인데 그게 머릿속에서 좀 더 강하게 나타날 때를 말하고요. 그럼 혹시나 그런 두통이 계속 내한테 생길 때는 쉬운 혈자리가 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. 그 두 군데가 이 바로 귀의 밑에 있는 이걸 예풍이라고 하는 데입니다. 뭐 우리가 멀미하면 붙이는 그 자리인데 바로 귀의 밑에 쏙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. 혈자리가 맞는지 아닌지는 그냥 뭐 밑에서 눌려봐서 제일 아픈 데를 자극을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사주공은 눈썹이 딱 끝나는 데에서 보시면요. 이게 쏙 들어가는 데 있어요. 바로 눈썹 속에. 그 자리도 자극을 해볼 때 매우 아픈 데가 있어요. 바로 옆에. 그 자리 두 군데를 눌리면 됩니다. 이 두 중에서 더 효과적인 자리가 일단은 무난하고 만지기도 편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자리가 이 예풍 자리입니다. 그래, 예풍 자리를 뭐 제가 이렇게 지압을 하든지 이러면은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하는 가장 혼자서 할 때 효과적인 방식은 이렇게 손을 주먹을 지어서 둘째 손가락에 이렇게 강하게 놓아서 하셔도 되고 뭐 도구가 있으면 도구를 들고 하셔도 돼요. 뭐 둥근 도구가 있으면은.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밑에를 약간 수평보다는 위로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그 자리를 해서 좀 찾아보시면 매우 아픈 자리가 있어요. 그 자리가 안쪽에 있으면 안쪽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안쪽을 하면 힘이 좀 잘 안 들어가면은 뭐 이 한쪽에만 있어도 양쪽을 하셔도 효과적이니까 양쪽을 하시고요. 힘들면 한쪽만, 아픈 쪽만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자리를 하는데 오래 하셔야 돼요. 바로 반응이 염려해서 손을 떼시면 안 되고 혈자리라는 거는 기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자극하고 있으면요. 100% 방향이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. 아래로 안 갑니다. 머릿속으로 가기 때문에 처음에 이 자리가 너무 아파서 안 움직이는 분은 요소 뚫리지 않은 거니까 가만히 그대로 압을 주고요. 아프지만 참을 수 있으면 그대로 있으시면은 요거 아프다가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아픈 거, 예리하게 아프다는 그 어떤 특정한 부분, 신경이 문제된 그 부분이 아파지면서 그 자리에서 확 지나가면서 그 자리를 지나가고 나면은 바로 그 통증이 없어지고요. 그럴 때 제가 손을 떼보면은 이렇게 개운해져 있습니다. 근데 뭐 한 번 할 때 혹시나 뭐 몇 번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은 또 하다가 또 나중 시간이 되면 또 하시고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 자리를 틈틈이 해주시고요. 제가 보는 건 보통 5분이나 10분을 연속해서 해주시는 게 매우 효과적이고요. 그래서 예풍을 열심히 자극을 꾸준히 해주시고 예방도 다음에 뭐 신경성이나 마음이 안정이 안 될 때나 뭐 멀미를 할 때도 똑같이 이 자리를 해보시면 매우 효과적입니다. 그 다음에 편한 자리는 이제 사주공인데 이 옛날에 용어는 뭐 한방적으로 미련골통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이 이 자리가 아파할 때 또 생겨요. 딱 이 사주공이라는 이 자리가 엄청나게 예리하게 아플 때가 생기고 방금처럼 눈이 또 같이 아프든지 그런 느낌이 올 때는 이 자리도 똑같이 아까워 똑같은 방식으로 손을 잡고는요 이렇게 눌리시면 돼요. 뭐 시력이 나쁘신 분도 이게 효과적이고요.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5분에서 10분을 있으시면은 눈 안에 지금도 저는 순환이 잘 되니까 바로 눌리면은 눈 안으로 바로 반응이 들어가거든요. 그리고 좀 있으면 저 눈이 더 시원해져요. 그냥 뭐 그런 느낌이 들고 저는 아프진 않는데 순환이 잘 될 때는 이렇게 비벼도 안 아파요. 혈자리는. 근데 순환이 안 되면은 막 데이고 나서 와 아파 이런 분은 본인이 더 순환이 안 되니까 뭐 언제까지냐고 누가 물어보면 그냥 안 아플 때까지 하시면 예방이 됩니다. 자기가 아프면 좀 계속 하시고 그렇게 해서 조절하시면은 좀 독특하게 오는 그 신경성 두통, 진짜 힘든 그 두통이 아마 완화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머리 내 어떤 신경성으로 있는 그런 것도 다 완화가 될 것입니다.